Hi guys! 불고, 물고, 그리는 빨대 쉐도잉의 곤쌤입니다. 오늘 연습하실 문장 보시죠.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네, 오늘 연습하실 문장은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문입니다.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자, 이렇게 한국식 발음을 어떻게 하면 미국식 아주 맛깔나게 스티브 잡스처럼 맛깔나게 발음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시죠. 자, 세 가지 기준 이제 기억하시려 됐죠? 첫 번째 뭡니까? 강세. 이 복식 호흡으로 강세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죠? 발음이죠.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억양입니다. 억양 잘 타주셔야 되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강세입니다.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She decided, decided, 이게 포인트. decide 아니면 주시는 게 중요하죠. decided, 그렇죠? 싸, 힘 확 주시고, 제 호흡 나가시는 거 들립니까? 이 정도 들려야 돼요. She decided. 자, put. 자, put. 입으로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아주 온몸으로. put 그죠? me up 자, up 아니에요. up for adoption에서 이렇게 힘 주는 데는 답이죠. adoption 그죠? adoption da adoption 이렇게 힘 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자, 한번 더 해볼게요.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자, 요 힘 주는 거 잘 안 되시면은, 자, 빨대가 있죠? 이런 식으로 호흡만 뚝뚝뚝 뱉는 겁니다.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네, 두 번째 발음입니다. She decided 할 때요. She decided 아니고요. read처럼 발음하시면 좋아요. decided. 또 드 하지 마시고요. decided. 그렇죠? 자, d 아니고요. re로 바뀐다. read. put me up.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put me up 이러시면 안 돼요. 아주 한국적 발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확 하나하나 끊어치는 게 중요해요. put me up. 자, put me 아니고요. put me up. 이게 독립적으로 가는 겁니다. put me up. 그래서 put 할 때 호흡을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put me up.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set me up.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for adoption. adoption. 이게 중요한 거. 너무 어 같은 건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약하게 뭐, 으로 발음하셔도 상관없거든요. adoption. 너무 adoption 하시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adoption. 강세는 정확하게 발음하되 약세들은 대충 아주 성의 없이 발음하신다. 이거 딱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자, 한번 더 해볼게요.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자, 발음 연습은 이걸 물고 발음하시겠죠?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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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억양입니다. 자, 억양의 포인트는 강세점을 올려주고 약세점을 내려준다. 이걸 정확하게 빨래줄 타듯이 쭉쭉쭉쭉쭉 이게 중요하죠. 대명사나 뭐 전치사, 관사 이런 종류의 애들은 다 내려주는 게 중요하죠.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이걸 얼마나 부드럽게 연결해 주냐가 중요하죠. 강사 약세 사이를.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한 번 더.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네, 오늘 스티브 잡스 연설문에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연습해 봤습니다. 저는 강의 중에 그냥 세 번씩만 반복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10번, 20번, 30번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정확하게 내 몸이 기억을 해서 정확하게 발음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두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우리가 보통 이거 muscle memory라 그래요. 근육 기억, 몸의 기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학습에서는. 그래서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